산 속에 산을 품어 산의 나라라고 불렸던 곳 지리산입니다. 이 크고 늘은 산 안쪽에 매실 농장이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을 피워 봄을 알렸던 매실은 6월이 되면 수확을 시작하죠. 올해 첫 매실이네, 첫 매실. 돼지. 네, 한준이. 꼬마 숙녀께서 매실 농장엔 웬일일까요? 처음에 한 개는 먹을 만했는데 좀 이따가 못 먹어, 너무 셔가지고. 선배 봐라, 아직까지 내가 1위다. 아니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위네. 아니, 준이. 어떤 게 제일 큰가 보자. 준이 거. 준이 거? 이 녀석. 우와. 힘들다. 3살 꼬마에서 10살 오빠까지 오늘 이곳엔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여기 우리 큰아들 찬이. 찬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든든한 준이. 준이는 무서운 게 많아요. 딸들의 대장, 대장딸이에요. 우리 귀염둥이 우리 제희. 제희가 제일 귀엽죠. 그리고 현재 막내 우리 소희. 우와. 그리고 우리 뱃속에는 쌍둥이까지 들어있어서 이게 다 저희 식구랍니다. 웃을 일도 많고 울 일도 많습니다. 더 많이 줘. 알았어. 더 많이 줘. 더 많이 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가정, 한 자녀,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나요? 둘도 아닌, 셋도 아닌, 칠남매.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이 형제들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넓은 대지가 강을 품었으니 이곳은 구례입니다. 청보리가 어느새 황금 물결을 이루는 6월이 되면 보리 추수와 함께 모내기가 시작되죠. 모내기 준비가 끝난 논을 지나 저 위로 걸어가는 두 명의 사나이. 이들은 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넓은 논에 잡초만 무성하고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알을 낳나? 계란 네 개나 낳네. 오늘 네 개. 암탉들이 하나씩 하나씩 낳았어요. 이게 이른바 움직이는 닭장. 네, 풀을 이제 이 닭들이 먹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닭집에다가 사람이 풀을 베가지고 가져다 주는 방법. 하나는 풀밭에다가 닭들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죠. 이게 한 명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른바 이동식 닭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아, 맞아. 내려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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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닭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풀이 무성한 곳으로 닭장을 이동시킵니다. 낀 거 없죠? 한경민 씨와 그의 친구가 개발해낸 매우 실험적인 닭장이죠. 마냥 풀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을 위해서 일정 부분 다른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곡물을 제공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비가 안 들어가게 비 안 맞은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닭들이 아래서 쪼아 먹으면 쪼아 먹은 만큼 자동으로 밑으로 쑥쑥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변황사를 지으면 연간 쌀 50가마니를 얻을 곳에 이들은 지금 닭 1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나락은 쉽지 않고
땅을 놀리고 있냐. 왜 땅을 놀리고. 여기서 이거 한다고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동네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아. 보면 걱정스럽죠.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안 심냐고 지금도 막. 조금 물 부어서 아까 내고 이거. 근데 내가 내 자식이라도 걱정 안 했어. 제가 봐도 걱정스러워요. 이 답장은 경민 씨의 여덟 번째 작품. 많이 먹네, 저쪽 애들입니다. 그는 수익성도 높이면서 아이들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차세대 양계장을 모색 중이죠. 저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만 사는 건 재미없거든요, 진짜. 그 안에 야생동물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보성의 상황에서는 야생동물이 주변에 있기는 힘들어요. 어쩌면 가축은 자연과 사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남다른 생각을 가진 혁신농부, 바로 이 집에 그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 응. 이거? 이 작은 수레에 과연 몇 명을 태울 수 있을까요? 한찬이 더 태울까? 찬이야, 이거 타. 이거 타. 아빠 나 탈래. 그러면 찬이는 준이 뒤에. 저 아빠 나 탈래. 제이도 이리 와. 아빠 나까지 괜찮아. 이게 봐, 발짝 벌려. 타겠다는 애들이나 태워주는 아빠나 수레 하나 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됐어, 됐어? 좁은 수레에 아이가 한가득, 경민 씨의 다둥이들입니다. 아빠 내리고 싶다. 내 발. 아, 내 발을 타. 그래. 아빠의 손수레를 타본 아이들은 그것을 금방 자신들의 놀이에 응용합니다. 이 거대한 트랙터도 장난감이 될 수 있죠. 손수레를 밀며 트랙터를 따라가는 이 꼬마는 넷째 한재희 군입니다. 트랙터를 따라 부드럽게 유턴. 다섯 살 꼬마의 관찰력은 트랙터의 움직임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라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크는 중입니다. 애들이 따로 놀이감, 뭐 장난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노는 거고요. 저희가 찬이가 어렸을 땐 저희도 아빠, 장난감을 좀 사고 그랬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장난감 사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빠. 또. 같이 하자. 같이. 다시 밀어 닫아. 됐다. 한 주먹. 유래 그거 뭐야? 호박. 다섯째 소희는 세 살입니다. 한창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할아버지 댁에 오면 보살펴야 할 친구들이 많습니다. 백여 마리의 소들이 그저 친근하죠. 얘 여잔데? 세 살 꼬마가 엄마 소의 맘마를 챙깁니다. 여기 가면 코끼리도 안 무서워하더라고. 동물원에 가니까 소를 봐서 동물원에 코끼리도 안 무서워해. 거기 다가도 또 거기 앞마당에는 발랄한 친구가 또 하나 있죠. 치키? 치치요. 그 어떤 장난감도
강아지처럼 체온을 나누어 주진 못할 것입니다. 가자! 할아버지는 뒤뜰에 손주들을 위한 보물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 조심해. 형제는 최고의 놀이 친구입니다. 이걸로 꽝 했지. 요요요, 이렇게 요리 해봐. 이렇게 해봐. 와, 있네. 여기 따봐. 어, 여기도 있다. 응.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따봐. 세 개. 와, 그. 오늘은 이곳에서 빨간색 보물을 찾는 날이죠. 이렇게 숨어 있나? 거 있어.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과 열매들은 할아버지의 선물입니다. 한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애들이 오면은 봄철 되면은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딸기도 있고 딸기도 따고 보리수도 따고 그런 것이 기억에 남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지. 작은 숲속과도 같은 할아버지의 뒤뜰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색과 향을 뽐냅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에는 향기가 없죠. 그러나 아이들은 이곳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골고루 있어요. 앵두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감도 있으니까 사과도 있고 골고루 계절부터 풀세트네요. 예, 있을 수 있는 나무는 열매는 다 있어. 보숭아도 있고. 소들이 일시에 주목.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들은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어도 제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랄 것이라고 상상을 하죠. 근데 아빠가 봐서는 찬이가 지금 하는 걸로 그대로 하면 씨앗을 못 심을 것 같은데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아도 싹을 튀어 안 튀어? 안 튀어. 안 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네가 싹 튀는 걸 보고 싶잖아? 그러면 정성을 다해야 돼. 아빠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지합니다. 자, 씨앗 심은 곳에다가 나무를 꼽아가지고 유리도? 응. 제이도? 자. 행여 상상의 씨앗이 밟히기라도 할까봐 아빠는 나뭇가지를 보태줍니다. 아빠 이거 힘들어서 반동 올려야겠다. 아니 아니. 한번 잔사. 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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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어이구야. 사랑의 씨앗 속에서 태어나 행복의 씨앗이 된 아이들. 이대겐 그렇게 복덩어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 받았다. 그래, 푸 해봐, 푸. 푸 해봐. 푸. 푸. 됐어? 어. 너의 행복 맘에 담고 있던 작은 별 세상을 가려진 꽃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친남매의 집은 할아버지 댁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청소기를 돌리는 꼬마가 누군가 했더니 트랙터를 따라다니던 제이군요. 아이들에겐 청소기도 좋은 장난감입니다. 이건 일이라기보단 놀이죠. 제이야, 잘 된 것 같아? 일은 아빠가 할 차례. 근데 이건 뭐죠? 또 몇 뽑았어. 아이들은 계속 놀자 합니다. 소희가 전원을 뽑았다 꽂고는 시침을 뚝 뗍니다. 아이들도 청소할 수 있나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이 다 할 수 해보게 시키는 거죠. 이거 눌러서 뚝 넣어. 꾹 눌러.
됐어. 아빠 들고 갈게. 아빠 내가 들어와줄게. 아니 이거 들어, 저희가. 응, 그거 들고 와. 아빠는 청소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난감에 호기심을 갖듯 그저 재미있으면 그만이니까요. 청소 잘해. 청소 잘해? 재밌어요? 많이 썼어. 많이 써? 나 저게 많이 있었어요.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됩니다. 빨래가 다 말랐죠. 준이야, 어? 원래 잘 개면서 왜 오늘은 장난 맞을까? 몰라요. 했어. 소개 좀 해주세요. 딘, 딱, 아파. 제이야, 제이도 좀 도와줘. 제 빨래 없잖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 빨래가 이 정도 나옵니다. 형과 누나들은 종이접기만큼 익숙해졌죠. 그런데 빨래 속에서 흔들거리는 이 손은 누구일까요? 나와! 아하, 이번에도 제이네요. 그런 거 맞는 거? 그 우리 거 맞아. 뭐 우리 거 맞아. 다리야. 누구 거? 내 거. 내가 다리야, 이거 내 거지. 이게 내 맘 맞지. 제이 거. 제이거! 아니지! 제이! 내 거! 반바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나도 부모는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우린요! 엄마 아파! 누가 더 잘하나 보자, 누가 더 빨리 하나 보자, 경쟁을 부추기는 말도 하지 않죠. 되자마자 넣어야 돼요. 네, 한눈판은 다 보셨는데. 부모는 그저 지켜만 봅니다. 동생이 일을 치면 형이 도와주면 되니까요. 서툴더라도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게 되면 유리도 하게 되고 동생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소희랑 제이는 아직 좀 미숙하고 큰 애들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 빨래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건 잘못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지저분하지. 하나하나 트집 잡고 하다 보면은 그건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고 아이들이 일이 아닌 거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아바타. 한경민 씨 부부는 10년 전 호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워킹 홀리데이 중이었죠. 저 때는 들었는데 날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지금 못 듣는다고. 이 사람은 농장에 있는데 저 시티에 있는 저를 보러 오려고 나름 멋부리고 온 거예요. 머리를 갑자기 세워서 고슴도치처럼 정말 창피했잖아. 아는 척하기 싫었어. 고슴도치 머리를 하고 나타났던 청년은 당시 미용사였던 지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동안 남편은 늘 아내의 곁을 지켰고 자녀들을 키우며 아버지로서 자신도 성장시켰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많을수록 육아에 대한 부담은 줄어갔죠. 키우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 둘일 때가 저희는 가장 힘들었어요. 셋째 낳고서부터 육아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아이들끼리 놀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참견하고 하나하나 같이 해줘야 됐던 것들이 아이들끼리 하게 되니까 지켜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저희가 확 줄어들고요.
여름꽃의 향기가 싱그러운 아침, 오늘은 아이들이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다섯째 소희만 빼고 소풍을 간다 하니 도시락 네 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는 엄마는 조금 다양한 김밥을 준비한다고 하죠. 아, 다 각자 취향이 있어서 찬이랑 준이는 초밥을 좋아하고요. 유리랑 제이는 주먹밥 좋아하고요. 까만 주먹밥에서 유부초밥에 이르기까지 아이들만큼이나 다양한 김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제이는 벌써 소풍 가고 있잖아요. 신발 신고 나갔어. 제이야, 잘 가. 같이 나가야지. 도시락도 없이 길을 나섰던 제이는 이제 겨우 가방을 챙깁니다. 아, 젤리 하나, 캔디. 여기 조그만 데다 넣어줄게. 엄마 하얀 색으로 하얀색. 국민이랑. 아이들의 요구 사항은 그 성격들만큼이나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스쿨버스가 오려면 잠시 시간이 남았습니다. 너는 이거 짧은데? 어? 왜 안 보여? 저 짧아. 어? 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엮인다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똑같아. 비슷하게 살 것 같아, 찬이야? 응. 쟤 이렇게 해봐. 찬이야, 아빠처럼 사는 거 어때?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응. 쟤는 또 재밌어 보여? 응. 쟤는 우리가 제일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 쌍둥이가 태어나면? 쌍둥이가 태어나면 대대가족이네. 대대대대가족. 형제들은 그렇게 놀이를 통해 관계를 배워갑니다. 아이들 소풍을 보낸 엄마는 잠시 시댁에 들렸습니다. 아니요. 오늘 병원 가야 돼. 임신 당뇨 검사. 오늘 애들 소풍 간다고 김밥도 새벽부터 했나가지고. 만삭의 몸으로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을 다리가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가져왔죠. 이쁘게 하려고 막 노력은 했는데 맛있겠어. 끝났어. 괜찮아요? 응. 제이 것까지 내년이면 이제 내년 다섯 개. 도시락을 복 터졌다고. 무슨 복이야? 응? 무슨 복? 아유, 그냥 재미난 복이지. 애기들 애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도시락 하나씩 넣. 칠남매를 품고도 남을 만큼 품이 넓고도 따뜻한 며느리입니다. 좋아하셔서 좀 이렇게 싸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잘 드셔요. 심심하면 오, 아침 김밥 사달라고 했었는데. 재리나는 두고 엉덩 묻지 않게. 어머니는 사실 아들이 걱정입니다. 둘 키워봐라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도 키워보지 않았으나 그 상상도 안 돼. 나도 그러니까 또 얼마나 지금도 지금 고생이 나. 이제 뭐 네가 이제 몇 배이자 애를 써야지. 경민 씨가 그 많은 아이들 키우느라 젊은 청춘을 희생하게 되지는 않을지 부모님은 늘 그것이 걱정입니다. 다 올게요. 아이들 덕 볼 생각은 없지만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부에겐 아이들과 함께 할 꿈이 있죠. 캠핑카를 몰고 가면 또 더 재밌겠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호주 횡단을 하는 거예요. 호주 횡단? 어. 우리가 갔던 것들을 다 그 묵었던 숙소, 같이 일했던 농장. 우리 애들이랑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던 곳에 한번 또 가야죠. 아홉 명이세요? 아홉 명이서 가야죠. 아, 갔으면 좋겠어요.
경민 씨는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경쟁의 밀도가 낮을 것이라 보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큰 경쟁 속에서 우리가 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나중에 치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한 경쟁 속에서 자라나거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 사회는 더 발전해 있을 것이고 기회는 더 많이 주어질 텐데 오늘은 쌍둥이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임신 24주가 넘어서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에 노산인지라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큰 이상 없으시고 자, 왼쪽 아이가 첫째고 오른쪽 아이가 둘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이가 이렇게 머리 심장 뛰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둘째도 아빠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손 이렇게 주먹 쪽에 있는 모습이죠? 이번엔 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까요? 좀 오버랩 같은 모습이에요. 엄청 활달해.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남매를 낳는 동안 부부는 이미 이 병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이잖아요. 다산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쌍태 임신들은 주로 항상 조산에 대한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네. 40% 이상에서 항상 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신남매의 집은 화엄사 바로 아랫마을이죠. 기다려봐. 놀래지 않게. 딱 좋아? 완전 담그지 마. 발이 얼어버려. 완전히 차가워져. 얼굴에도 살짝만 뿌려. 딱 됐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쌍둥이가 크면 클수록 아내의 다리는 부어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찬이돌, 찬이돌. 나중에 쌍둥이 자기가 해. 그거 유리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곱 개의 돌탑이 완성되었습니다. 됐다. 아, 새로운 여행지를 가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아이들일까 되게. 처음에 애 낳을 때는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근데 한 셋째, 넷째 넘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개성이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성은 다양한데 너무 다 사랑스러워. 그 시각 할아버지는 논에 계십니다. 경민 씨가 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논과 소를 전담하시죠. 할아버지도 손주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가 걱정입니다. 쉬운 일 아니요. 하나둘도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막 힘들어 죽겠다 울고 키우네 먹히네 했었는데 그 일곱 작대 자기 자신 있다고 다 된 사람이 어디가 있대. 말은 막 그렇게 하지 마. 그래, 아이고 힘들어. 아이새 저 세 살짜리 가방 딱 메기 시작은 돈이요. 뭐라고 싸도. 교육비 비싼 현실에서 아이들은 경민 씨 어깨를 짓누를 테니까요. 40평생 농사지어 아들을 키워내시고. 이제는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걱정이십니다.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손자보다는 아들이 우선이요. 우리도 보면 부모보다는 또 지금 새끼가 우선이고 보면은 내리사랑이 돼서 이게 이제 애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나도 지금 더 열심히 막 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re in a brown polyester.
이곳이 한경민 씨의 감 농장입니다. 아버지의 걱정처럼 과연 감 농사 지어 7남매 키워낼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그는 빵점짜리 농부 같습니다. 잡초가 이리 무성하니 말이죠. 꼭 정글 같네요. 완전 정글이죠. 미쳤다고. 왜 농장 관리 안 하고 버려두냐고. 농부 게으른 거 아니야? 사실 이 풀들은 농사의 일부입니다. 7월이면 자연적으로 시들어 그름이 되기도 하고 뿌리 깊은 잡초들이 자랄 수 없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막 웃자라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풀들이 영양분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나무에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경민 씨는 약 10년 전에 귀농했습니다. 아버지의 감 농장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그는 게으른 농부가 되겠다 합니다. 제가 무진장 게으른 농부라서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이것만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것들만 해주고 있는 거죠. 게으르게 일해서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요? 제초기는 녹슬어 널브러져 있고 대체 게으른 농부가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놀러 가거나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방식 그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굉장히 강하게 제 방식을 좀 고집했던 것이고요. 아버지와는 다른 그만의 방식. 그는 먼저 농장 사이로 지리산 둘레길이 관통한다는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둘레길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감 농장을 개방했던 것이죠. 저희 농장을 지나가는데 감을 먹고 싶은데 함부로 못 따잖아요. 보통 분들은 이거 제가 따놔요. 벤치에다가 감을 따놓으면 그것도 함부로 못 가져가거든요. 옆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이건 주인이 흠과 이게 좀 상처난 거라든지 새가 파먹은 거 같은 거 따놓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아름다운 농장을 지나며 감맛을 본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민 씨는 농장의 유통을 주문 후 직거래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고 수익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했을 때는 인부 20명씩 들여가지고 20일 이상 일을 했었어요. 저는 7명이서 열흘 일합니다. 그동안에 세계 최고의 물류업체, 유통업체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걸 접목을 시켜서 저희 농장화 시키는 거죠. 열심히 일만 해서 아버지에게 일손 하나 보태는 방식이었다면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수익은 높여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경민 씨를 찾아옵니다. 균호 씨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때 만났던 친구죠. 호주 번다버그 백팩에 한국 사람들만 엄청 많았거든요. 그 백팩이 유난히 그 백팩에서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도시에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 자녀 가족입니다. 경민 씨도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14개의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국제특성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농장의 유통망을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죠. 대기업에서도 일해보기도 하고요. 벤처기업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쇼핑몰을 구축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보험일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증권사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일했던 한 세 군데 회사들은 이력서에다 이런 걸 한 10개 적으니까 좋아하던데요. 그러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둥이를 키우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힘들죠. 나도 똑같았을 것 같아. 네, 처음에 형도 처음에는 도시에 있었잖아.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려온 거잖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지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나는 이게 애가 날 때가 됐으니까 나는 들어가서 애 출산을 같이 하겠다 그랬더니 사직계를 쓰고 나가라는 거야. 네 하고 나왔어. 네 하고. 아니 어떻게 뭐 몇 달을 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같이 있겠다고 출산 과정 출산할 때 그때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내일은 더 낫겠지. 경민 씨가 농사를 선택한 이유는 육아를 위해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그러나 경민 씨의 모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성 높은 농사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감나무 아래 2,000마리의 닭들을 풀어놓은 때도 있었죠. 감과 닭을 동시에 키우면서 아이들도 함께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한 방목된 닭들은 오래가지 못했고 방목과 닭장을 반반씩 섞은 이동식 닭장을 개발하게 되었죠. 기다려. 오, 움직여. 우샤. 아직은 미완의 실험실에서 아이들은 가축 그리고 형제들과 어울립니다. 태양이에요, 여기. 저기 엄마 코코한테 갖다 주고 와. 엄마 코코닭한테 주고 오세요. 거기에는 아가 코코가 들어 있어. 아가야. 코코야. 코코야. 아이스크림 줄게. 세요. 엄마 코코 갖다 주세요. 우리 엄마 코코 꼭 갖다 줘야 돼.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놀이 친구. 형제를 통해 아이들은 우정과 관계를 배우죠. 저는 닭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혼을 많이 나죠? 혼을 엄청 혼을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지고. 가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나도 자기 말에 동감은 해. 좋아 이게 진짜 좋은데 첫 스타트가 너무 힘들었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닭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포부는 있는데 저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댁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옆에 올려놓으려고요. 아빠 경민 씨가 특별 의자를 마련해 마당으로 나오는데요. 온 가족이 모였네요. 여보, 그 가방 어디 있대? 아빠
줄여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 호주에서 지연 씨를 만난 후 경민 씨의 전용 미용사는 아내입니다. 다른 데 가면 막 설명해야 되잖아. 머리 이렇게 깎아주세요. 여기는 그냥 놔두면 사람과 정성을 다해서 깎아주니까. 아, 근데 아직까지 불만 있는 사람 없었어. 그래. 내 고객 중에 찬이랑 준이랑 제이랑. 제이가 먼저. 아니 잠깐 기다려. 수덕. 유리야, 유리야, 이런. 제이 먼저 할 거예요. 제이 먼저. 먼저 둘이 싸워 간대. 양보하는. 그래요. 단단 말이야. 제이가 엄마 꽃 선물했는데. 어떡해. 자, 됐다. 고마워. 이거 했어. 이발비로 꽃 한 송이 건넬 수 있는 낭만적인 다섯 살. 얼굴, 제이 얼굴. 아? 제희의 감성과 인성은 형제들과 놀고 뒹굴면서 자라난 것일 테지요. 제희 엄마가 머리 잘라주니까 좋아? 응. 멋진 것 같아? 응. 제희, 찬희, 준희. 남자 형제들이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아빠와 닮은 꼴이죠. 청소기 돌리는 것을 보니 또 놀이가 시작됐군요. 3살짜리 걸레 솜씨가 30년 된 주부 같습니다. 지네들이 어지러우니까 하라고 한 번씩. 달리기? 아, 걸레 놀이 했으니까 나 달리기 놀이 할까? 응. 아, 좋은 생각이야. 유리랑 제이랑 준비. 나도. 준비 시작. 이렇게 뛰어가면 안 돼. 이렇게? 무릎하고 이렇게 팔꿈치랑 되는 거. 아빠랑 놀면 무엇을 해도 재밌습니다. 난 정경이다. 뭐야? 화복한 가정이란 이런 모습일까요? 손주들 많은 덕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이제는 자야 할 시간. 아빠는 동화책 대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준이도 그때 치과 가서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먹을 때 안유를 이렇게 무었던 감정들이 녹는 시간이죠. 원래 어금니로 씹어. 근데 이건 좋은 일이야. 이제 그 자리로 네가 아주 오랫동안 써야 될 연구치가 이렇게 제대로 쫙. 아빠는 아이들이 꼭 성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공의 길로 쭉 달려가는 것이 이 아이에게 독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저는 수많은 길을 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천천히 접근하기를 바라요. 못 가도 상관없어요. 대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거. 얘들아 일어나자. 어린 동생들이 잠든 사이 아빠는 형들만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찬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따라다니는 거 좋아? 응. 일찍 일어나면 힘들잖아. 힘들진 않아. 힘들진 않아? 일어날 만해? 아빠는 아이들이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부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크는 거지. 저희는 그걸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하는 역할. 아빠는 그저 경험을 통해 몸이 기억하는 지식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자, 저기 높아 보이는 산 있지? 저기가 누구더니? 헐. 그 밑에 아마 화엄사가 있을 거고, 화엄사 밑에 우리 집. 무엇을 배워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라. 그것은 절대 부모가 알려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뭘 봤니? 집! 집. 다람쥐, 구례, 전정, 바위, 동전, 돌탑.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좋았던 거는? 몰라요. 정답! 몰라요, 정답. 배고팠음? 배고팠음. 심장 헐떡였음. 아이들이 담아가는 게 어떤 것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와서 즐거워서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고 이 시간을 또 자면서 생각해보면 재밌었구나 즐거웠구나 할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멀리서도 아이들은 지리산을 보고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리산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으니까요.